안녕하세요. 에센스 마케팅 강사 윤성님입니다. 오늘은 우리 유튜브 채널에서 유튜브 시작할 때 먼저 채널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그 채널에 유튜브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개인 채널이 있고요. 또 브랜드 채널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그냥 유튜브에 로그인하셔서 동영상을 올리면 기본적으로 개인 채널에 바로 영상이 올라가면서 개인 채널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여기 보신 것처럼 옆에 브랜드 채널은 우리가 별도로 만든 후에 영상을 올려야지 브랜드 채널이란 곳에 영상이 쌓이게 됩니다. 근데 개인 채널과 브랜드 채널이 뭐가 다르냐면 브랜드 채널은 유튜브, 구글 계정으로 브랜드 채널을 200개까지 만들 수가 있는데 개인 채널과 브랜드 채널이 다른 점은 브랜드 채널은 이렇게 노출이 좀더잘 된다는 거고요. 또 업로드 속도가 빠르다. 그다음에 관련 동영상에 함께 노출되기 쉽다. 그다음 채널을 혼자 운영하는 게 아니고요. 관리자를 추가해서 여러 명이 함께 그 채널을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튜브를 본격적으로 운영을 하시려면 이렇게 개인 채널보다는 브랜드 채널을 별도로 만든 후부터 영상을 올리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브랜드 채널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그래서 우리가 유튜브 브랜드 채널을 만들려면 PC에서 우리가 크롬으로 접속해서 유튜브에 로그인을 한 후에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컴퓨터에 이렇게 크롬이라는 브라우저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크롬을 터치해서 엽니다. 예. 크롬을 터치해서 열면 이렇게 구글이 뜨지요. 그래서 이 구글에 또 로그인을 하시면 됩니다. 구글에 이렇게 오른쪽에 로그인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에 터치하시고 로그인.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의 구글 이메일로. 이렇게 구글 이메일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터치하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비밀번호 입력하시고 그다음 다음 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비밀번호 입력하신 다음에 다음 버튼 누르세요. 그래서 다음. 네. 이렇게 가면 오른쪽에 이렇게 보시면 구글에 로그인이 돼 있으면 이렇게 여러분의 구글 아이콘을 넣으셨다면 아이콘이 보일 거고 안 그러면 구글 계정 이름에 이니셜 하나가 보일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로그인된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또안 그러면 옆에 이렇게 점 9개짜리가 있습니다. 이점 9개를 터치하시면 이렇게 구글의 여러 가지 서비스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중에 구글 계정에 로그인이 돼 있으면 이렇게 계정에 구글 계정 로그인 됐다고 표시되어 있고요. 안 그러면 여기에 계정을 로그인하라고 나올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유튜브 채널을 만들 거기 때문에 이렇게 구글에 로그인한 다음에 유튜브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유튜브 여기 점 9개를 누른 다음에 꼭 유튜브 터치하고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기 오른쪽에 또 여기는 지금 이제 이렇게 유튜브에 들어온 겁니다. 구글과 유튜브는 다릅니다. 그래서 유튜브에 로그인하신 다음에 오른쪽에 또 보면 이렇게 구글 계정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콘을 터치하시면 이렇게 현재 그런 구글 계정을 볼 수가 있고요. 여기서 현재 여러분들은 개인 계정으로 로그인이 돼 있는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채널을 추가하려면 여기 계정에 로그인한 다음에 여기 터치하신 다음에, 그러면 이렇게 메뉴가 나오지요. 그럼 여기 가운데 설정.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렇게 유튜브에 로그인한 다음에 이 계정 아이콘을 터치하셔서 이렇게 내 계정과 내 채널이라든가 이런 메뉴가 나오면 이 상태에서 가운데 설정 메뉴가 있습니다. 이 설정 메뉴를 터치하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유튜브에 구글 이메일로 로그인한 상태에서 설정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설정에 들어온 상태에서 가운데 메뉴 보시면 채널 추가 또는 관리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채널 추가 또는 관리라는 메뉴를 터치하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현재 내 채널, 현재는 내 채널 개인 채널로 들어와 있고요. 저도 이제 여러 채널이 있지요. 그래서 일단 여기서 새 채널 만들기를 합니다. 새 채널 만들기 이걸 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채널 만들기 터치 하시면 여기 브랜드 계정 이름을 입력하라고 나오죠. 브랜드 계정 입력한 다음에 만들기 버튼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이럴 때 브랜드 계정 이름은 여러분의 비즈니스나 아니면은 하시는 이제 회사 이름이라든가 이런 상호명으로 만드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눈에 띄는 이제 이렇게 쉬운 채널 이름으로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테스트로 제가 테스트 111 이렇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만들기를 누릅니다. 터치. 이 브랜드 계정은 구글 이메일 하나당 200개까지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브랜드 채널 만들기 버튼 눌렀습니다. 지금 진행 중이니까 살짝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이제 채널이 만들어지면 이렇게 내 채널 테스트 111 잠깐요. 네, 테스트 111 채널로 이동을 했고요. 여기 이제 아이콘도 넣어줄 거고요. 뒷배경 이미지를 채널 아트라고 합니다. 이 채널 아트도 이미지를 만들어서 넣어줘야 됩니다. 그럼 현재 홈에 와 있는 상태고요. 이렇게 동영상. 지금 현재는 처음 만들었으니까 동영상 같은 게 없죠. 다 비어있는 상태여서. 현재 채널이 만들어지면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채널 아이콘도 넣고요. 뒷배경 이미지 채널 아트라고 합니다. 채널 아트도 만들어서 이렇게 수정해 줘야 되는데 그 기능은 여기 채널 맞춤 설정 여기 버튼 채널 맞춤 설정 이 버튼을 눌러서 하면 됩니다. 여기까지 채널 만드는 것만 일단은 소개해 드렸습니다. 다음에는 채널 맞춤 설정을 통해서 여기 채널 아이콘과 채널 아트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